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섹터별, 그룹별 차별화들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산소에 대한 제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사업 중에서 가장 크게 수소 사업들을 각 그룹사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새로운 그런 중심축으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그룹 중에 하나 코론 그룹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이 코롱 인더스트리, 코롱 플라스틱, 코롱 글로벌, 코롱 생명과학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본업이 자동차 소재, 광학용 필름, 화학 및 패션 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업이고 코롱 글로벌은 건설, 유통, 무역, 스포츠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롱 그룹이 2030년까지 수소 사업 전반에서 매출 1조 원을 달성해 핵심 소재 부품 그룹으로 되겠다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수소 사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걸맞게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롱 인더스트리부터 본다면 수소 연료 전지용 수분 제어 장치 및 고분자 전해질막 막 전극 접합체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분 제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롱 플라스틱은 수소 연료 전지 효율성을 증진하는 하우징 부품을 생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코롱 그룹이 각각의 계열사들에 대한 다양한 자회사들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소에 관련된 역량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실적들이 올해 상당히 좋아진 반면에 신성장 동력까지도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확실한 그런 MS를 기록할 수 있는 부품 요소들을 갖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반적인 그룹사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롱 그룹에서의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주사인 코롱에 대한 관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그런 화학 부분이라든가 수소 부분에 대한 MS 확장에 대한 연속성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